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신간호 강의하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처음에 우리 간호학과 1학년 때 딱 들어왔을 때, 정신 쪽 하면은 조금 설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나름대로, 뭐야, 무서워,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습하다 보면 여전히 무섭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괜찮은데, 나랑 필이 맞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습을 하면서 정신간호 괜찮은데 나랑 좀 필이 맞는데 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간호를 되게 재미있게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정신과 관련된 일에는 정신전문간호사가 있고 정신전문간호사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정신보건간호사라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신 전문 간호사는 이거 취득하기 되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 전에 뭐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년 정도, 2년 이상의 그 과정을 거쳐야 돼. 그리고 시험도 봐야 돼요. 시험도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고 해서 시험도 보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60% 이상이면 이걸 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정신 보건 간호사는 자, 경력, 일단 여기서는 1급이 있고 2급이 있습니다. 1급, 2급. 근데 1급은 경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2급은 경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경력이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1년밖에 안 돼요. 과정이 1년 정도. 그리고 요거 따고 나면 시험도 없이 바로 자격증을 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줍니다. 자격을. 그래서 정신보건 간호사 2급 정도 따는 거 하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 정신과는 좀 맞는 것 같아 라고 느끼면 요거 하나 따시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재활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재활시설을 뭐 조그만 사무실 하나 빌려서, 조그만 건 아니고 좀 큰 거구나. 거기서 그 회원들이 오셔서 거기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나름대로 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거 하나 사서, 아니면 사는 것보다는 이제 빌려서, 또는 같이 여러 친구가 같이 이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하는 거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 간호사분들이 이런 걸 좀 잘 하세요. 그래서 조금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조금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그냥 건물 하나 좀 세워서 이거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근히 맞는 사람이 꽤나 많아요. 정신 쪽이랑. 그래서 요거 조금 앞으로 좀 나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신 간호학 쪽은 뭐 선배님들한테 들어봐서 알겠지만 전혀 배신을 때리지 않는 과목이다. 그래서 아무리는 아니구나. 하여튼 기본만 한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절대 과락. 그리고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건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공부하시면 감으로라도 잡는 게 정신감입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다고 또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했다고도 떨어지면 망신이니까, 그치? 그런 거 없게끔 하시면 되고요. 문제도 보시면,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정신간호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와요. 근데 어렵게 나오면 다들 떨어질 것 같아서 좀 쉽게 냅니다. 계속 보시면 대부분 개념 문제 한 세 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 의사소통 있어요. 그래서 뭐 그 환자를 만나기 전, 만나고 나서, 만난 뒤에, 뭐 헤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치료제 의사소통에 대해서 한 두 문제 정도. 이거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 두세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과정, 그래서 사정하는 방법, 그리고 환자가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대부분 사례 쪽으로 나올 겁니다. 사례 쪽으로 해서 한 네 문제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현병, 그리고 불안, 또 기분장애, 우울증, 조울증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는 각각 네 문제씩 나옵니다. 어떤 때는 불안이 조금 더 많이 나와, 다섯 문제. 뭐 어떤 때는 기분이 좀 세월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하여튼 요 세 개는 좀 유명하게 자주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질 관련은 이거는 뭐 청소년 때문에 또 그렇고, 물질 관련 뭐 알코올, 그 다음에 뭐 커피 중독 이런 것들도 좀 해서 한 세 문제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는 각각 이제 여러분들 서운해 하실까봐 한 문제씩 또는 두 문제씩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쭉 전체적으로 다 좀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나오는 문제들이 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정신 쪽은 요 정도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슬쩍 넘어가고 우리 처음부터 그냥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정신간호 이해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WHO 건강의 정의, 어디서 배우셨어요? 지역사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자, 거기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닙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예, 뭐 당연히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메닌저, 뭐 메슬로우 얘기를 했는데, 자, 미국 볼게요. 미국엔 건강과 인간 서비스 분야가 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